안녕하세요. SN톡톡 아나운서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례식장 비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며 어떠한 위로도 소용이 없는데요. 거기다 장례식까지 치러야 한다니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며 이별의 과정이기에 잘 보내드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분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용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평균 장례 비용과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품 없이 장례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80만 8천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장례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례의 형식과 장례의 규모, 장례업체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사실 장례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장례식을 하다 보니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혹은 경황이 없어 불공정 거래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비용 바가지를 쓰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견적을 미리 받아 비교함으로써 실속 있고 저렴한 장례회사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례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장례업자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평균 장례 비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견적을 제시할 때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장례식을 치러본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례시설 비용 및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 또한 공개하고 있어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둘째로는 음식 비용입니다. 모든 장례 비용은 선택하시기 나름인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장례식장 사용료, 장례식장 비용입니다. 크게 빈소 사용료, 안치실 이용료, 입관실 사용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시고자 하는 장례식장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빈소가 작으면 적게 나오고 클수록 사용료가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입니다. 물론 더 비싼 곳도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문이 줄고 있다 보니까 큰 빈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안치실 하루 이용료는 6만원에서 10만원이고요. 입관실 사용료는 보통 30만원 정도입니다. 수시비는 10만원, 청소비는 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설 사용료를 정리해보면 빈소 3일장 기준으로 2일치가 나오며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안치실도 2일치 약 12만원에서 20만원, 입관실 사용료는 1회 사용 약 30만원, 수시비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에 빼겠습니다. 청소비는 2일치로 약 10만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빈소 중간 사이즈로 2일치 130만원, 안치실 15만원, 입관실 30만원, 그리고 청소비 10만원으로 총 18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둘째로는 음식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인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예상되며 조문객 약 70명에서 80명 정도라 예상했을 때 가족분들 식사까지 계산을 하면 약 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두 가지 합산을 하면 약 385만원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빈소가 더 작아지고 조문이 더 적고 조금 더 저렴한 장례식장을 이용하신다면 비용은 200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필요한 게 장례용품, 수의, 관, 여러가지 입관용품, 빈소용품, 상복, 일회용품, 유골함 등 인력,
장례지도사, 입관지도사, 도우미, 교회 승무원, 차량, 앰뷸런스, 리무진, 장의버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준비하실 게 많으며 비용 또한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복잡함과 비용 부담을 SN라이프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상담만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례 비용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 비용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도 궁금한 장례 정보가 있으실 때 저희 SN라이프, SN톡톡을 찾아주신다면 그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희가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